여당은 경제산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전서인 기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기업법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을 연좌제에 비유하며 일제히 재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기업규제 3법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던 5대 경제단체는 물론 직능별 단체까지 30개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같으며 그 자리와 위치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공동연대처벌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운수소관의 운명이 되고 연좌제로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와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 사망사고에 한해서만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미국과 독일에서는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격탄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시행효과와 부작용을 살핀 다음 추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예방적인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 문제라든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인데 무조건 그냥 기업인 처벌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실질적인 효과가. 하지만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발도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